테스트 1에 16번이고, 자, 이제는 빈칸인데 좀 길어진 빈칸이지. 자, 첫 문장을 볼게. 자, 1950년대에 이 허버트 사이먼과 제임스 마치가 도입을 한 거야. 하나의 의사 결정의 프레임워크가 어떤 틀이잖아. 뭐, 이 앞부분은 그 중요한 거 아니지. 실험한 건데. 뭐에 대한 틀을 제공했냐면은, Understanding Organizational Behavior. 이 조직적인 행동을 이해하는 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딱 포인트는 이제 조직 행동인 것 같아. 조직 행동. 자, 우리 although they elaborate on the bureaucratic model. 자, 비록 그들이, 자, 우리 although는 접속사는 꼭 기억해야 돼.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돼. 그들이 우리 elaborate가 상세히 설명하다니까 상세히 설명은 했지만 어디에 대해서? 관료주의 모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모델이 아니라 관료주의라는 건 지금까지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왔던 그 모델을 설명을 했지만. By emphasizing, 강조를 하면서 그랬거든. 자, 뭘 강조했냐면은, 자, 이 개개인들이, 이 개인이란 사람들이 일을 한대. 합리적인 조직 속에서. 합리적인 조직 속에서 일을 함으로 and thus. 그래서 우리 behave가 이렇게 병렬이로죠. rationally, 합리적으로 행동을 한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개개인들은 합리적인 조직 속에서 일을 하니까 합리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야. 그치? 아주 이상한 또라이들 빼놓고는 그렇게 일하겠지. 그렇지만, 이제 올도가 뭐 그랬을지라도지. Their mother. 자, 그들이 만든 모형. 자, 그럼 여기 콤마콤마를 건너가 보면. 에디드가 동사인 거야. 얘가 주어고. 자, 이 사람들이 a new dimension, 한 가지 새로운 측면을 덧붙였다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아, 조직 행동에 대한 얘기고 관례적으로는 그냥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조직 생활을 하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한 가지 측면을 더 플러스를 시킨 거란 말이야. 그치? 그걸 우리가 찾아줘야 돼. 근데 이제 그 괄호 안에 보면은 중요한 표현은 아니고, 이 콤마콤마 사이가 이제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만든 이 모형이 뭐냐? 아, 결국에는 그들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가져다 줄 정도의 그런 어떤 발견이었나 봐요. 자, 그래서 밑에 가보니까, By affording a more realistic alternative to classical assumptions. reality, rationality. 좀더 현실적인 대안책을 제공함으로써. 어디다가? 우리 클래시컬 하면 고전적인, 뭐 아니면은 그냥 전형적인 거지. 자, 전형적인 합리성의 가정. 어디서에서 합리적이야? 의사결정. 조직생활할 때 뭔가 이렇게 결정을 내릴 때 합리적으로 하더라는 거야. 그 옛날부터.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좀더 아까 새로운 측면 그랬지. 얘를 붙인 거야. 좀더 현실적인 대안책을 제공함으로써. This model. 자, 이 모델이 supported the behavioral view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functional. 자, 그 모델은 지지를 했대. 어떤 부분을 지지했을까? 개개인의 행동적인 관점과 그리고 조직적인 기능을 이 모델이 조금 지지를 했다라는 거야. 내려가 볼게.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개인들이 뭐 예전부터 우리가 관례적으로 알고 있었던 분은 그냥 합리적인 조직 속에서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를 뭘 덧붙인 거거든. 자, 그 모델은 그러면 그 모델이 이제 중요한 게이 사람들이 아까 하나 더 뭔가 추가를 해서 만든 모델이란 말이야. 그 모델이 뭐라고 암시를 하냐면은 when individuals 개개인이 make decisions 결정을 내릴 때 They examine the limited set of possible alternatives 그랬지. 자, 이 그들은 개개인들은 좀 검토를 한다라는 거야. 뭘 검토하냐면은 제한된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제한된 일련의 가능한 대안책을 하더라는 거지. 자, 우리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이제 뭐라기보다는 all available option.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딱 만들어낸 이 모델이라는 것은 딱이 사람들이 보니까 개개인들이 어떤 결정을 낼때 모든 가능 옵션, 모든 가능한 선택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제한된 일련의 가능한 대안책을 검토를 하더래. 그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의사결정인데 의사결정도 여기 포함되겠다. 내가 자동차를 살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탁탁탁탁 맞춰 할것 같지. 이성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컴퓨터처럼 탁탁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야, 내가 다 뽑아보는 거야. 야, 뭐 기아 자동차, 삼성 자동차, 그치? 뭐 현대 자동차. 이걸 다 뽑아갖고 모든 가능한 옵션을 다 해서 이성적으로 가격을 다 맞춰보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뭐 세팅을 다 맞춰보고 이럴 것 같지.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개개인들이 그렇게 안 하더래. 그냥 가능한
정해져 있는, 한계가 있는 어떤 그런 대안책에서 살펴보더라는 거지. 너희도 하나 생각해봐. 언제 그거 다 들어봐. 딱 보니까 나는 기아차가 좋아. 그럼 기아차에서 이제 몇개뭐 보고 이렇게 보는 거야. 가격 대비해가지고 보는 거야.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굉장히 다 이렇게 맞춰 할것 같은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자, 다음 문장 보니까 individuals satisfies라고 보여. 자, 우리가 satisfy 이렇게 쓰면은 만족하는. 잠깐만. satisfy. 잠깐 다시 올게. 이렇게 쓰면 우리가 만족시키다잖아. 이 satisfied란 작은 성과에 만족하다. 그러니까 얘 자체가 지금 그냥 수동 의미를 가지니까 수동 태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개개인들이 그냥 작은 성과에 만족을 한대. That is, 즉, they accept satisfactory or good enough choices. 그들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뭔가 우리의 satisfactory가 그냥 만족스러우냐, 너무 좋은 게 아니라 만족스럽거나, 아니면 우리 good enough이란 표현에 그냥 적절히 그냥 만족스러운 표현이거든. 적당히 만족스러운 선택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야, 개개인들이. 자,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insist on, 그러면 뭔가 고집하단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rather than도 뭐뭐라기보다는, 그래서 비교거든. 그 비교 대상 모양 똑같이 들어가줘야 돼. 얘랑 동사 원형 병렬인 거. 뭐를 고집하기보다는 optimal choices, optimal이 최상의, 최적의 선택을 고집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만족스러운, 적당한, 적절한, 만족스러운 그 정도를 받아들이더라는 거야, 개개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 아까 그랬지. 야, 그냥 우리가 기존에는 뭔가 그냥 이성적인 그 조직 속에서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근데 이성적인이라는 게 합리적인, 다시 말해서 적당한 게 아니야. 굉장히 탁탁탁 컴퓨터처럼 맞추는 게 이성적인데, 새로운 측면을 또 덧붙였더니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모든 최적의, 그치? 막 모든 가능한 이런 선택이 아니라 적당히. 그냥 한정 속에서 만족을 하고 사는 게 인간이더라라는 얘기야. 자, so they make choices. They가 가리키는 우리 individuals야. 이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 They are good enough. 그냥 적절히, 적당히 괜찮은 선택을 하더래. Because 왜냐면 they do not search. 자, 그들이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자, 언제까지? Until they find the perfect solution to problems. 그들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누가 그렇게 왜 그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도 없어. 우리가 시간도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몇 가지 우리가 어떤 선택사항을 두고 거기서 선택을 하는 게 인간이지. 모든 가능한 선택, 모든 최적의 선택을 다 해서 하진 않더란 얘기야. 자, 그러면서 뒤에 볼게. Thus, 그러므로. Purely scientific or structural view of management. 이 경영에 순전히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이 관점은 are inappropriate,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거지. 자, 이거 같은 단어가 순전히 과학적이고 순전히 구조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아까 이성적인 거잖아. 그치? 이게 조직 속에서 경영을 할때 완전히 과학적으로 딱 들어맞게 모든 선택사항을 두고 최적의 선택을 할수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왜냐면 인간이란 자체가 그냥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적당한 것에 만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거든. 이 아이디어가 이제 그거를 탁 압축시켜서 들어가면 돼. 잘 볼게. Rationality varies across individual. 자, 이 합리성이라는 것은 개인에 거쳐서 다양하다? 이 합리성 다양성이 아니지. 두 번째. A human being's rationality is limited. 인간의 이 합리성이라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 자, 얘가 들어가야지. 그치? 인간의 합리성은 이렇게 완전히 과학적이거나 완전히 구조적인 표현이 아니라 제한적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제한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또 보면은 우리가 뭐 그냥 적당히, 그치? 뭐 가능한 이런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야. 2번이 정답이고 3번 한번 보면 too many choices can cause indecision. 너무 많은 선택 사항들이 우리 indecision이 우유부단함이거든. 우유부단함을 유발할 수 있다. 자, 그 얘기 아니지. 선택사항 우리가 줄인다 그랬기 때문에. 자, 4번에 rational thinking is a conscious process.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과정이다. 합리적 생각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우리 인간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합리성이 그렇게 뭐 기계처럼, 과학처럼 그렇지 않다란 얘기지. 자, 5번에 individual decisions affect group decisions. 개개인의 선택이 그룹의 어떤 결정, 개개인의 결정이 그룹 결정에 영향을 준다. 절대 아니죠, 그 얘기. 자, 2번 얘기였고. 자, 요거를 좀 올라가 볼게. 자, 여기서 이제 연결어가 나오니까
보자. 연결어가 there is가 있고 여기 아까 does가 있었는데 저렇게 있지. 이제 자 there is 여기도 있네. 이제 있고 자 여기도 이제 어휘가 중요한데 자 여기에 realistic이 보여요. 어디 갔냐? 자, 이게 좀더 현실적인. 요걸 갖다 이 단어 쓰면 안 되겠죠. 아이디얼, 이상적인. 자, 그 다음에 유토피언. 자, 요것도 굉장히 이상적이니까 요런 단어 쓰면 안 되고. 잠깐만, 아까 내가 못 봤는데. 자, 우리 래셔널, 어디 갔냐? 래셔널. 자, 요게 이제 합리적인, 이성적인이 리저너블이랑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있었어. 여기 한정적이다. 이거 중요하지? 이게 이제 한정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infinite, finite 써야 돼. finite가 이제 한정적이고 반대말로 infinite면 이거 무한하니까 이거 쓰면 안 되고,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limited 들어가는데 여기 우리가 unlimited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던 infinite 쓰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받아들이더라. 여기 reject 쓰면 안 되고. 그리고 inappropriate. 여기는 적절한 proper 쓰면 안 돼요. adequate 쓰면 안 되고. 자, 얘가 이제 같은 말이, 자, inadequate. 이걸 써도 되지. improper. 부적절하더라.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얘네 자체가 부정어인데 이제 앞에 not이 붙으면은 이제 니네가 are not proper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제 주제를 적어보면 이거야. 좀 주제나 제목으로 이제 사람들이 prioritize 우선순위를 하냐 이거지, 그치? rationality, national 이 합리성을. 왜 이래?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 합리성을 우선시하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지, 그치? 자, 요런 거 이제 주제로 들어갈 수 있고, 요것도 이제 하나 설명, 이렇게 한국말로 좀 적어줄게. 자, 이건 이제 여기서 소재는 인간의 의사결정이거든? 자, 합리적. 계속 탐색을 해야 돼. 그치? 근데 합리적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간들은 어때? 이거는 그냥 괜찮은, 적절한.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그치? 요거는 합리적인 부분은 이래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게 인간의 의사결정 방식이란 얘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고 요번에 여기까지.